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시가 황령산 터널 배수지 조성 사업을 보류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 일면에 다루고 있습니다. 남구와 수영구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임대형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던 황령산 터널 배수지 조성 사업을 부산시가 관리 채무 비율 유지란 이유로 심사 과정에서 보류했는데, 해당 지역 구의회가 지역민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부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일면의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부산 공동어시장 출자 5개 수협이 부산시에 지분 청산을 동의한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부산시가 추진 중인 공동어시장 공영화 계획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이르렀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5개 수협은 지분 청산에 대해 신중론을 펴는 모습이었지만, 현대화 사업 분담금 지출과 위판 물량 축소 등으로 인한 손실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으로 청산에 동의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는 조만간 5개 수협과 청산 절차에 대한 세부 협약을 체결하고 청산비 산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다음 신문은 국제신문입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이 첫 유료화를 시행하면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이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티켓 가격은 2일권이 8만 8천 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마니아층은 유료화를 하되 확실하게 수준을 향상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한편에선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범시민적 축제를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최근 정신질환자 범죄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환자는 1,740명으로 14.7%에 불과해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의료계는 질환자의 일상적 관리 기능을 맡은 센터에 우선 등록이 돼야 의료 복지 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시는 앞으로 등록을 거부한 환자에게 홍보를 강화하는 등 등록률을 높일 방안 찾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